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1월 23일부터 토요일부터 이 77번 국도와 7번 국도 루트 777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나와 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오늘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일주일째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임진각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오늘은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동안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어떤 날은 20, 30장, 뭐 4, 50장, 어떤 날은 4, 500장 이렇게 찍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은 사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날은 사진을 전혀 못 찍는 날도 있어요. 뭐못 찍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20, 30장밖에 못 찍는 날도 있어요. 오늘이 마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일찍 철수를 하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루트 777 하는 것은 여러분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 인문지리설을 현대적으로 사진으로 해석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트리트 포토, 길 위에서 찍은 우리의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의 조국 산하는 무엇이고 조국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촬영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 펀딩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그냥 보기가 미안해서 제가 펀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펀딩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영상 밑에 펀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딩하는 곳이 있으니까 펀딩을 해주시고 또 함께 워크샵 촬영할 때 3명씩 저와 함께 촬영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300명이 이 펀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200명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제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찍은 사진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충 얘기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 며칠 전에 찍었던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담론을 풀어갈까 합니다. 우선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볼거 없이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은 총 99카트 정도 찍었네요. 99카트 찍었는데 일단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진이 마음에 드는지. 이거는 대천항에 도착하자마자 파자마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바깥을 찍은 거예요. 차 안에서 그냥 찍었습니다. 보시면 비슷비슷한 카치 여러 카드 있죠. 여러 장을 찍죠. GS25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박카스 한병 마시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냥 찍으면 또 잔소리 하니까 박카스 한병 마시면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이러면서 바깥을 보고 찍었죠. 여러 장 찍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자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대천항의 대천 해수욕장의 소나무들과 바다 풍경. 여러 장면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천항의 풍경. 그렇죠? 젊은이들이 차에서 내리고 이런 게임방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주인이 없더라고요. 주인을 불렀는데 답이 없고 해서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대천항 사진. 대천 해수욕장.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분한테 사진 찍은 걸 참여하신 분들에게 사진을 상하로 여기 반은 하늘이고, 반은 하늘이고, 반은 땅이잖아요. 이렇게 찍은 것과 카메라를 숙이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닐로 덮여져 있는, 조개구이 집이었어요. 또그 옆에 있는 광경을 찍었고요. 근데 다니면서 계속 슈팅하죠. 유람선 타는 것. 몇 카트 못 찍었죠, 그죠? 같은 장소 여러 장을 찍으니까. 그리고 오늘의 숙소. 오늘 숙소 좋죠? 바깥 그물이 깨끗해서 들어왔더니 아주 낡은 모텔 방이었습니다. 뭐, 혼자 자는데 별 문제 없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찍고, 또 돌려서 찍고, 이렇게 여러 장을 찍어서 90 카트 정도. 근데
반은 JPG고 반은 여러분 뭡니까?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지금 같이 보기 때문에 숫자가 90한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 중에서 저희가 고른 사진을 한번 포토샵을 해서 흑백으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메모리하는 과정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촬영한 데이터, 이쪽이 촬영한 데이터를 옮겨놨고요. 오늘 카메라에 있던 데이터를 옮겨놓고 여기는 보시면 21년 1월 28일 목요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21년 1월 28일 목요일 대천항 선택본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JPG 작은 파일과 큰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 옮겨놨습니다. 왜 복사를 해서 옮기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옮겨놓으면 이 데이터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원본 데이터가 사라질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JPG 로우 파일이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GS24도 두 카트 찍었네요. 두 카트 찍은 중에 그 마음에 드는 게 어느 것일까요?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죠? 이것도 쭉쭉쭉 나무로 내려가고요. 이것도 내려가고 여기에 있는 실내에서 찍었던 사진들 한 장. 복사해서 여기다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복사해서 옮겨놓기로 하고. 이 사진 중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차가 지나가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차가 반쯤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미 한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셀렉팅하기 쉬운데 여러분도 셀렉팅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하나 보시면 셀렉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셀렉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셀렉팅해요. 이렇게 하고 인증도 속도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과 다른 사진이 눈에 띄어요. 오케이, 좋다. 이것도 걷네. 오케이, 이것도 좋구만. 아, 이거 걸렸네. 아, 이거 좋네. 이 정도 속도로 셀렉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되게 천천히 하시잖아요. 천천히 하시면 셀렉팅하기 진짜 힘듭니다. 저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빠르게 하는 게 훨씬 속도도 좋고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대천항에 유람선 타는 곳. 자, 어느 사진이 좋을까요? 유람선 타는 곳. 아,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는군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3139. 3139의 3139의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복사해서 옮겨놓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잠방이니까 잠방도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그림이 될까? 나는 뭐이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선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 이유는 방도 넓어 보이고 혼자 자는 이 방이 이렇게 넓어서 오히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포토샵을 열어서 이 사진들을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차 있는 거 한번 손 볼까요? 포토샵을 열어서 여기 JPG니까 로우 파일을 지금 열었어요. 로우 파일을 열면 여기 무수히 많은 텍스처 뭐뭐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대충 여기에서 손을 보는 게 어디 있지만 특히 인물 사진이 아닌 경우는 막그 길거리 스냅 사진은 이 대충 다막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뭐또 정교하게 하려면 이제 또 손을 돋보겠죠. 이렇게 그렇게 정교하게 할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 옮긴 상태에서 흑과 백으로 나눠 놓습니다. 흑과 백으로 옮기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을 움직이면 빨간색에 관계되는 것들이 움직이고 노란색을 움직이면 노란색에 관계되는 색상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거를 자기가 어떤 사진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손을 볼수 있겠죠. 대충 100가지를 손을 보면 움직여 보면 다 보일 거예요. 다음에 커브를 열어서 이미지 자기가 본 실제 이미지가 어떤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실제 이미지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약간 콘트라스트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흐려서 콘트라스트를 안 붙이면은 잠자는 사진, 좀 처지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부를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주변부는 항상 어둡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한데 별로 과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를 버닝을 한다. GS25 이게 잘 보이게 버닝을 한다. 그죠? 주변부를 버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의외로 밝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운을 시킨다. 왜냐면 시선이 일로 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이 아저씨도 다운을 시킨다. 그죠? 그러면 차에 시선이 가고, 전선줄에도 시선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왠지 대천 해수욕장의 입구의 모습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없었던 것과 손을 본 것과 엉뚱한 차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훨씬 사진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붙여서 이 부분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필터를 걸고 샤픈을 해서 언샤픈 마스크를 걸어 세이브해주 하겠습니다. 세이브해주 제가 항상 하는 것 블랙 앤 화이트니까 다시 BW 블랙 앤 화이트로 손을 보았다. 그렇다고 이 사진을 바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인쇄물을 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한번더 다시 손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방송용으로 가볍게 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어떤 사진이 올리나.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네요. 요 사진 중에서 특별히 이 로우 파일을 다시 가져와서 로우 파일을 많이 손을 봐야 되지만 라프하게 하기 위해서 JPG 이상 업로드된 상태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고치고 여기서 색상을 약간 보정해 볼수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 보이죠. 여기 빨간색들, 빨간 LED가 보여야 되니까 저는 LED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좀 밝게 했습니다. 노란색 역시 움직이면서 색이 변하고 이런 건다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이 정도 하고 제가 커브를 한번 틀어서 요 안에 있는 부분, 요 실제 밝잖아요, 여기가. 밝지만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실제로는 창밖이죠. 창밖의 부분을 손을 보겠다. 창밖의 부분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 상태이니까 요 상태를 약간만 어둡게 약간만 너무 밝으면 지금 날씨가 흐린 날이거든요. 안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질 건데 날씨가 흐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안을 조금 창밖을 이렇게 어둡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조금 다운하고요. 이러면, 그죠? 이런 느낌이 났죠.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좋은지 개인차는 있지만 저는 이것을 좀 고르기로 하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지금 날씨가 아주 흐리고 비가 온 상태의 날씨. 근데 왜 이걸 찍었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임룸이에요. 게임룸 안과 바깥에 있는 수많은 횟집들, 또 그러나 사람이 없는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할 말이야 많죠. 할 말이 많지만, 세이브해서 또 선택을 해서 내려온 게, BW. BW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있을까요? 뭐 이런 사진도 나쁘지 않네요. 이런 사진 손 한번 볼까요? 손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죠? 같은 반복하지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블랙 앤 화이트. 그죠? 블랙 앤 화이트. 빨간 걸 움직이면 색깔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느낌 오시죠? 그죠? 노란 것도 마찬가지고, 빨간 노랑이 되게 많아요. 그린은 이제 숲에 있을 때 이제 보고요. 오케이? 파란색은 하늘이나 바다 같은 걸 다룰 때 많이 다루십니다. 이것도,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이제 콘트라스트가 많이 붙을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하니까. 콘트라스트를 좀 붙여가지고, 약간 콘트라스트를 붙인 거죠, 지금. 그죠? 손님 없는 가게의 모습. 저 옆에는 주차장이 보이고 뭐별 것들이 다 보이죠.
연결을 해서 다시 Save As. 다시 BW 이렇게 세이브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정도만 더 할까요? 아, 이 사진 마음에 들어요. 사진도 마음에 들고 그 밑에 사진도 마음에 드네요. 제가 찍고 제가 마음에 든다는 게 무섭죠.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좋아서 찍은 사진,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본인의 사진이 좋아야죠. 좋아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블랙 앤 화이트로 붙여놓고, 그렇죠? 여기에서 빨강이나 파랑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빨강, 파랑, 파랑 별로 움직여졌습니다. 흔적이 없네요. 오케이, 커브를 틀어서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위에를 밟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금 다운 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찍 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러 간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보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죠? 이 차가 눈에 거슬려요. 흰 차가 너무 눈에 거슬려서 흰 차도 좀 다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차도 약간 너무 눈에 골로만 시선이 가니까 잠깐 색깔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흰 차의 색깔을 약간 빼고. 그죠? 오케이. 흰 차를 약간 뺐어요. 색깔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밝았던 차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야, 이게 뭐 포토샵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사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컴맹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암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서 컴퓨터로 하면은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신의 컴맹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죠? 네. 이미지를 다루면 사진은 이미지를 다루는 거죠. 습판, 유리판, 이런 걸다 거쳐서 지금 디지털까지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왜 필름 다루지 말고 유리판에 하시지. 필름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오케이? 또 Save As. 다시. 예. 그래서 Bent. BW.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을 했어요. 한 카트만 더 해보고 싶네요. 이게 재밌다. 일을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네, 제가 정말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서 사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즐겁게 놀이삼아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뭐 그냥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오케이. 또좀 처져 있으니까 좀 느낌이, 예, 같은 콘트라스트를 붙이면 보세요. 콘트라스트를 안 붙였을 때와 콘트라스트를 붙였을 때 다르죠, 느낌이. 그죠? 유람선 이런 것들을 콘트라스트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예, 유람선 여기 글자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과했네요. 유람선 여기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람선 부분만 색을 조금 밝혀서, 옛날 필름은 움직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실제로 하기가. 이 버닝 하는 거나 닫징 하는 거나 할때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디지털 때문에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편하기는 한데, 이 편한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의 테크닉을 익혀야 되죠. 그죠? 숙련하셔야 되죠. 숙련을 하셔야 되는데, 숙련을 못 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여전히 필름을 사용하시면서 디지털이 사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기 기만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필름이 좋아서 필름으로 하는 게 자기 작품이 맞으면 계속 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누구는 필름 안 했습니까? 우리도 다 필름을 했죠. 필름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세이브 해줘. 다시 BW. 오늘 또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호텔 방은 빼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에요. 그죠?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느낌 너무 다르죠?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느낌 너무 다르죠? 이 사진이 칼라예요. 흑백. 다르잖아요, 느낌. 그죠? 어떤 사진을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죠.
저는 애시당초 흑백으로 찰나로 촬영해서 흑백 보정을 해가지고 작품 발표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 흑백. 그것도 마찬가지죠. 칼라로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흑백으로 하시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죠. 생생한 느낌이 좀 있고. 그럼 뭐 선택지죠.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이 유람선. 이 상태가 유람선 타는 곳이 칼라로 하면 밋밋한데 흑백으로 하면 또 다른 생동감 있는 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사진들을 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다니면서 또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사진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김홍이가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아니, 방금 좋은 꽃도 있고 예쁜 꽃도 많은데 너는 왜 저렇게 찍니? 이렇게 했을 때 작가의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위한 이야기.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저렇게 찍으라고 하는 자신 내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비바람 많이 불고, 날씨도 흐리고, 날도 차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내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